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18번째 시간 급식 및 섭식 장애입니다. 보통 편하게 식이 장애라고도 묶어서 이야기하죠. 이 범주에는 총 8개의 하위 분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신경성 폭식증, 그리고 거식증으로 알려진 신경성 식욕 부진증, 그리고 폭식증과 비슷한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폭식 장애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과식 장애 혹은 대식 장애라고도 부르는데 자세한 차이점은 곧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반추장애, 이식증,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장애, 그리고 기타 특이적 혹은 비특이적인 급식 및 섭식장애로 하위 분류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신경성 폭식증은 반복적인 폭식과 이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 부적절한 방식의 보상행동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의 상황에서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건데요. 정확한 양에 대한 수치는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2시간 이내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폭식 사파가 나타날 때 먹는 것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됩니다. 내가 스스로 음식 먹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느껴요. 나중에는 뭘 먹고 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절 능력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 먹은 후에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구토하거나 이뇨제 혹은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운동, 단식도 시도합니다. 혹은 씹고 뱉어내는 행동도 나타나기도 해요. 나중에 말씀드릴 반추 장애와는 또 구분을 해야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행동이 일주일에 1회 이상, 3개월 이상 나타나면 진단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릴 거식증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신경성 폭식증과는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토 같은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얼마만큼 나타나느냐의 그 수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로 나눌 수 있는데 경도의 경우가 평균 주 1회에서 3회 정도 나타나는 거고 최고도는 평균 주 14회 이상 정도로 봅니다. 이 신경성 폭식증의 임상적인 특징은 이제 체중의 경우는 겉으로 보면 정상이거나 약간의 과체중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증상에 대한 어떤 수치심을 가지고 있거나 폭식 후에 죄책감, 우울감, 뭐 자기 혐오 이런 이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춘기 이전의 발병은 드물고요. 청소년기부터 이제 성인기 사이에 주로 발병합니다. 원인은 유전적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있고 신경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적 요인, 또 마른 몸매를 이렇게 선호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 등등이 있는데 심리적 요인을 좀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신의 삶에서 통제력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음식 섭취를 통제하는 것으로 대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불안, 완벽주의, 뭐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통제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많죠. 두 번째는 자신의 외모나 체중, 체형에 대해 좀 예민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완벽주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졌거나 불안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 식사와 관련된 혹은 뭐 식사뿐 아니라 과도한 부모의 간섭이나 조종과 통제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가족으로부터의 경험도 섭식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먼저 구토나 하재 남용의 경우는 이제 신체적으로 수분과 전해질에 이제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치아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물을 사용하거나 의학적 처치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심리 치료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요. 효과가 가장 좋은 접근법으로 인지행동 치료가 있어요. 자세한 인지행동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다루어야 할 만큼 매뉴얼도 있고 또 다룰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따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또 개인 치료와 함께 집단 치료에 참가할 경우에 또 대인관계를 다루는 그런 상담도 병행할 때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식증이죠. 신경성 식욕부진증인데요. 신경성 폭식증과 비교했을 때 거식증은 아동기에 시작한다는 점, 또 체중 감소가 심한 것이 눈에 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또 신경성 폭식증과 증상을 공유하기도 해요.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진단적 관점으로 봤을 때 완전 다른 별개의 질환으로는 이제 보지는 않는 건데요. 그래서 거식증과 폭식증을 왔다 갔다 한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체중이 열량 섭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이나 발달 과정에 비해서 심하게 낮습니다. 이렇게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느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정말 100g이라도 몸무게가 늘면 뭐 구토든 하재 사용이나 심한 운동 등등 이런 살을 빼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체중이나 체형만으로 판단하는데 이제 문제는 체중이나 그 체형에 대해
왜곡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예 안 먹는 섭식 제한형이 있고요. 폭식을 하고 제거하는 폭식 제거형이 있습니다. 또 우울증 같은 다른 정신질환이나 의학적 질환으로 인한 체중 감소가 아님을 감별해야 하고요. BMI 지수에 따라 경도부터 최고도까지 심각도를 나눕니다. 음식 거부나 음식 회피가 이게 식욕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음식에 대한 심한 집착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같이 사는 가족과 밥을 뭐 함께 먹지 않거나 음식을 몰래 버리고서는 먹은 척 하기도 합니다. 임상적 특징으로는 저혈압, 대사 이상, 뭐 소맥과 함께 이렇게 솜털이 증가하고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탈수 현상도 흔하고요. 구토로 인한 저칼륨성 알칼리증이 나타날 수 있고 부정맥으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릴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골 밀도 감소뿐 아니라 뭐 월경 중단 등등 정말 감소해야 할 신체적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거식증의 원인은 신경성 폭식증과 비슷합니다. 유전적, 뭐 신경생물학적, 심리적, 가족적, 뭐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고 또 치료의 경우도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다른 점 몇 가지는 이제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에 대한 저항이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환자와의 그 라포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치료적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잘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앞으로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그 변화가 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체중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치료를 통해 얻게 될 건강 회복이나 대인관계나 또 앞으로의 삶에서 얻게 될 이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또 성공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이 거식증에 걸린 경우는 더욱 가족 치료적 접근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의 효과를 이제 비교한 연구에서 가족 치료를 받은 경우 90%, 일반 개인 치료를 받은 경우 36%가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거식증의 예후는 추적 연구 결과 대략 한 2분의 1 정도는 완전 회복했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3분의 1은 재발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부분적인 회복, 나머지 5분의 1은 회복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상태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률이 비슷한 나이의 일반 인구보다 12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사망 원인은 저체중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자살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폭식장애입니다. 과식장애 혹은 대식장애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이 폭식장애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신경성 폭식증과 거의 비슷한 폭식사파가 나타나고 또 임상적 특징도 많은 부분 공유를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부적절한 보상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식 후에 구토나 뭐 하재 사용 등등의 제거 행위나 뭐 단식, 과도한 운동은 안 한다는 거죠. 이 폭식장애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치료는 신경성 폭식증 치료와 유사하고요. 예후도 신경성 폭식증보다는 좋다고 합니다. 폭식 장애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식증입니다. 이식증은 음식이 아닌 물질을 먹는 질환인데요. 보통 페인트나 석고, 머리카락, 뭐 흙이나 모래, 종이, 실 등등 여러 종류를 먹어요. 이런 물질을 최소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 그리고 이것이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현병의 증상의 일부로 나타날 때는 충분할 정도로 그 심각성을 보여야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개월 이후부터 진단이 가능하고요. 또 각 나라별로 그 사회나 문화적 규범이 다 다르잖아요. 실제로 돌을 먹는 부족을 TV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명확한 요인은 나와 있지 않지만 먹지 못하는 물질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어서 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이 이식증이 낮은 사회 계층에서 많이 발병한대요. 그러니까 정신 어떤 사회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모로 인해 자녀가 방임되고 이런 여러 가족 문제에 노출된 경우 아이가 이런 물질을 먹게 될 위험에 노출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고 또 부모는 이런 이식증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고도의 지적 장애의 경우 이런 음식과 물질을 구분하는 판단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자극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혹은 미신 같은 걸 부모가 믿어서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뭐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치료는 일단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위석이라고 이제 모발을 지속적으로 먹은 경우는 모발 위석이 발견될 것이고 풀이나 식물을 뜯어먹는 경우도 이제 관련 위석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석고나 페인트를 먹는 경우는 이제 납 중독이 오는 경우가 많고 장폐색, 뭐 영양 결핍,
톡소플라스마증에 걸려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의학적 처치 말고도 아동의 경우는 이제 부모나 가족의 역할이 정말 많이 중요해요. 근데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이제 가족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엔 좀 사회적 지지 체계도 필요하겠죠. 이 외에 행동 치료나 심리 치료 등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식증은 아동기에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어느 시기에나 발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지적장애의 경우는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반추장애입니다. 반추장애는 삼킨 음식을 다시 역류시켜서 씹거나 다시 삼키거나 뱉는 행동을 보이는 장애예요. 특히 영아에게서 발병했을 때 이 반추 행동을 즐기거나 몰두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게 영양적인 불균형뿐 아니라 자기 자극이나 이런 생리적 조절의 비정상적인 발달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자식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참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냄새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혐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어떤 부모의 좌절 또 부모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아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애착 형성이나 이런 사회적 관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진단의 경우 음식을 반추하는 행위가 적어도 1개월 이상 나타나야 하고 또 다른 신체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닐 때 그리고 다른 섭식장애의 증상들과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신질환 또 예를 들어 뭐 지적장애나 신경발달장애와 관련해서 나타난 경우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났을 때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반추장애의 유병률은 낮고 또 지금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원인으로는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두 가지를 다 봅니다. 부모와 이런 애착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좀 더 심하게 거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이런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을 못 배운 경우 아이가 자기 자극, 자기 위안, 뭐 긴장 해소의 방법으로 반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또 이 행위를 함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게 되면서 또 이 행위를 통해 부모의 관심을 가지게 될 때 더 반추하게 되는 이런 학습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추장애의 한 25% 정도는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같은 이런 신경발달장애를 가진 경우라고 해요. 치료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만 이런 신체적 구조 이상이 나타난 경우 이런 역류 방지를 위한 수술을 하는 의학적 처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심리 치료로서는 부정적인 강화와 반추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이런 행동 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부모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부모도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추장애는 이식증처럼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적장애나 신경발달 장애로 인한 경우는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회피성 제한성 음식 섭취 장애는 먹는 음식량이 너무 작거나 어떤 특정 음식 섭취를 피하는 섭식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관심도 없고요. 또 먹는 것에 대한 혹은 뭐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특정 모양이나 색깔, 냄새, 질감, 온도, 어떤 특정한 맛을 가진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체중이 줄고 성장도 느립니다. 진단의 경우 이런 문제로 인해 적절한 영양분이나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위장간식이나 어떤 먹는 영양 보충제에 의해서 이렇게 삶을 영명하거나 정신사회적 기능에 손상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게 음식 부족으로 인한 혹은 문화적으로 용납되는 행동과 관련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체형이나 체중 조절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섭식장애나 관련 신체장애, 뭐 정신장애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음식을 섭취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원인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요. 엄마와의 관계, 뭐 애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수유하는 시기부터 엄마가 아이의 배고픔에 대한 어떤 신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적절한 때에 반응해주지 못했을 때, 또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경우 안정된 수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거나 혹은 섭식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이가 엄마와의 이 애착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중 이제 하나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활동은 잘 하지만 먹는 것에만 관심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없는 것이 부모와의 이런 정서적인 경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자율성, 그러니까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와 이렇게 갈등이 심한 경우에
배고픔이나 포만감 같은 이런 신체적 감각과 엄마와의 갈등으로 인한 어떤 화, 좌절, 뭐 이런 애정 결핍 같은 정서적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엄마와의 정서적 경험에 의해서 자신이 먹고자 하는 생리적 욕구를 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엄마와의 갈등이 커질수록 더 안 먹게 되고 아이가 안 먹으면 엄마는 더 화가 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 외에도 엄마가 이렇게 섭식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부모의 정신병리나 뭐 아동학대 등등 또 아이의 강하고 고집적이고 또 통제하려는 이런 기질적인 요인 혹은 뭐 발달 지연 등등도 아이에 대한 부모의 반응성을 떨어뜨려서 식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치료의 경우는 1차적으로는 이제 안정된 애착관계를 재경험하게 하고 또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또 고집이 세고 또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일 경우에는 그 특성을 이해하고 또 자율성에 대한 것을 이제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이에게도 적절한 그 한계를 설정해 주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서적인 욕구에 의해서 식사하는 게 아닌 생리적인 욕구와 식사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경우 뭐 불안이나 두려움이 음식과 연결되어 있을 때 단계적 노출 치료 같은 이런 행동 치료를 실시하고 또 정서적인 부분까지 함께 치료할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이적 급식 및 섭식 장애인데요. 그 종류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야간 섭식 증후군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밤에만 먹는 사파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제거 장애라고 해서 폭식은 안 하는데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 구토하는 식의 제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신경성 폭식증이나 식욕부진증, 폭식장애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비전형성 신경성 식욕부진증, 뭐 빈도가 낮거나 기간이 불충분한 신경성 폭식증, 뭐 폭식장애라는 이름으로 이쪽으로 분류해 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소 조금 길었지만 급식 및 섭식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해리장애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